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8일 오늘의 핫 이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당히 또 양호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먼저 마감 시황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코스피는 이틀 연속 횡보 조정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코스닥이 오늘 강세 아침부터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외국인이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는 거 포착했고요. 자, 오늘은 코스닥의 상승세가 더 두드러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됐어요. 코스닥은 1.46% 상승이고요. 코스피는 0.26% 상승입니다. 자, 지금 오늘 코스닥을 외국인이 2,500억을 매수해줬습니다. 기관도 300억 매수해줬고요. 장중 내내 외국인이 코스피 매도세였는데 동시효과에 기관 물량 싹 받아주면서 현선물 동시 매수 외국인 들어온 상황이고요. 코스닥을 오늘 오래간만에 강하게 사주면서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들 한번 랠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핫 이슈로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린뉴딜 종목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상당히 강세 보였는데요. 오늘은 그린뉴딜에 여러분들께 소개도 해드렸습니다만 유니슨 풍력 관련이죠. 오늘 상당히 장중에 한 8% 인근까지도 강세 보이다가 조금 밀렸습니다만 이제 탄탄하게 다 받쳐놓은 상황이고 충분히 조정을 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린뉴딜이 갈 때가 됐다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드디어 신호탄을 끊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더 강하게 6,000원권을 돌파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6,000원 돌파한다면 이제 한 7,000원권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오늘 양호한 흐름이고요. 이평선 다시 탄탄하게 정배열로 받쳐놓은 상태에서 양봉시연. 자, 그러면 다른 또 그린뉴딜 종목들 한번 챙겨보자면요. 자, 두산피오셀과 두산중공업은 오히려 오늘 조금 밀리는데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고점 인근이니까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자, 미코도 보합이고요. 동국 SNC 3.23% 상승. CS윈드와 같은 종목도 오늘 7%대 상승. 삼강 M&T. 자, 여기 이평선 딱 지지된 권역에서 있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좀 잘 가죠. 추가 상승 충분히 한번 가능하다. 현대일렉트릭이 전일 먼저 스타트를 좀 끊었고요. 자, 오늘 추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니슨 그리고 OCI 하나솔루션과 같은 태양광 관련 종목들도 양호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에 비해 오늘 약간 약세 보인 종목은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저점권에 들어왔다 라고 어제부터 말씀드렸고 아침 방송에서도 삼성전자 이제 차익 실현 좀 하시라 어저께도 그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TV를 보고 뒤늦게 삼성전자가 이제 신고가를 갔다 더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덜렁 사게 된다면 사자마자 물려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내일 한번 더 쳐져버린다면 사자마자 상당한 폭에 먼저 데미지 입고 시작하니까요. 그러한 부분이 매매 포인트가 잘 숙지가 되어 있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과의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것이겠죠. 자, 20일 인근 그 이전에는 5만 6천원 인근에서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매도를 여기서부터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잘 끌고 오고 난 다음에 5일선 내지는 장대 음봉 5일선 이탈하는 음봉이나 장대 음봉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차익 실현해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것이 매도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너무 급등해 버리니까 손을 쓰지 못하고 그냥 관망 중이었던 분이라면요, 이제 조정을 받게 된다면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죠. 아직도 상승의 폭이 제법 있으니까 이번 주 정도는 관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생각합니다. 자, 하이닉스는 좀 밀리다가 다시 끌어당기면서 상당히 초강세 유지하고 있는데요. 신규 매수는 지금은 하면 되지 않는다. 조정 받으면 하시라. 9만원권 정도 내려오면 너무 조정이 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9만원 인근까지 정도 조정을 좀 받고 난 이후에 신규 매수는 해도 해야 된다.
자, 우리 같은 경우에 잘 챙겨 먹었으니까 이제 뭐좀 조정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죠. 자, 셀트윈 삼형제도 양호한 흐름, 셀트윈 삼형제도 강한 상승 이후에 좀 숨고르기 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오늘은 또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언택트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자, 확진자 수가 300명이 넘어간다 이런 소식들을 전해지면서 19일부터는 이제 수도권, 강원 지역에는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또 시행하게 되니까요. 언택트가 좀 관심을 받으면서 그동안 스트레이트로 좀 밀렸던 부분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 추가로 좀더 강하게 반등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5G도 지금 편입하고 있는 종목이 S테크가 있는데요. 5G도 비교적 제법 많이 쉬었거든요. 강한 반등 이후에 제법 쉬었으니까 이제 순환매를 기다리면서 먼저 선취매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 상승 나온다면 또 이거 수익 나는 것이겠죠. 5G에서는 에스테크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KMW는 좀 어중간한 위치고요. 자, 2차전지 LG화학 여러분들께 또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3.3%로 강한 상승세 보여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조선주는 최근에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동차도 조금 숨고르기 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닥이 상당히 강하게 가면서 제약바이오 그리고 5G 그린 뉴딜 이런 섹터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섹터가 강하게 갔던 그런 하루였고요. 자, 최근에 또핫 이슈는 비트코인 이라 할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께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상당히 급등나가기 때문에 비트코인 잘못 괜히 건드렸다가는 고점 부위에서 큰 손실을 날수 있으니까요. 매매 경험이 오래되고 단기 매매에 능한 분이 아니라면 접근하지 않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등락폭을 한번 보십시오. 그죠? 24%까지 갔다가 결국은 저가는 3%까지 밀렸다가 9%로 땡기는. 여기 꼭대기 샀다면 사자마자 그냥 1,000원 물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1,000원이면 몇 프로입니까? 10, 한3% 되는 겁니까? 그죠? 12%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루 만에는 12% 손실이 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급등락하는 테마주의 꼭대기에서 매수 자제하시라 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하루 정리해 봤습니다. 자, 마무리하자면요. 시장이 좀처럼 꺾이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5천억 정도 거래소에서 매도 나오고 선물을 5천 개 정도 매도하는 월선 이탈하는 음봉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홀딩도 가능하고 매수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적당히 올라온 종목이 조정을 받는데 그대로 들고 가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적절히 챙길 건 챙겨가면서 또 다른 순환매가 포착되면 그쪽으로 또 교체 매매도 하는 그런 매매를 하신다면 베스트 트레이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팬클럽 가입 한번 눌러주시고요.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카톡 링크 있으니까요. 들어가셔서 수익 현황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가입 절차도 한번 알아보시고, 닥터케이를 코치로 선임해 주십시오. 자, 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50분 생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닥터케이였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